저희 SBS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서울 승희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학교폭력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서 승희초등학교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했었습니다. 이 재벌 총수 손자가 폭력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이불에 덮여 폭행을 당하고 물비누도 마시게 된 사건에 대해 서울 숭이초 학교폭력위원회는 짓궂은 장난일 뿐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심을 맡은 서울시 학교폭력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중 3명에 대해선 피해자에게 서면 사과를 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재벌 총수의 손자 A군에 대해선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학폭위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군이 가담을 했는지 판단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A군이 가해자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학폭위는 학교의 학폭위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은 숭이초의 사건 처리 과정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술서 18장 중에 6장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에 6장 중 4장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목격자 학생들의 진술이었습니다. 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학교폭력의 진상이 은폐 축소됐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재심위원회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SBS 김종원입니다.